자,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화면 보이실 거고, 첫 번째, 앞페이지부터 천천히 갈게요. 475페이지부터 갈게요. 475. 475. 475페이지. 이번 좀 질문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있는 만큼 할 거니까. 자, 475, 예, 승주 질문 좀 해봅시다. 승주. 들리시나요? 예, 들려요. 아, 네. 그 파란색 네모칸 위에 있는 연쇄 법칙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 연쇄 법칙이라는 게 미분돼 있는 식두 개를 곱하고 나누는 게 연쇄 법칙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어요. 다시 한 번만, 예. 질문 다시 한 번만. 파란색 네모칸에 보시면은 y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했고, 그다음에 x에 대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이제 나누기를 했는데, 이게 연쇄 법칙인가 싶어서 질문드렸어요. 아니요, 연쇄 법칙은 연쇄,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이거거든요. 연속적으로 미분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걸 연쇄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예, 연속적으로 된다. 그래서 예, 연쇄 법칙이 되는 거예요. 연쇄 법칙, 예, 연속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런 뜻으로.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게 예, 이 연쇄 법칙이라는 게 딱히 뭐 이거 그냥 말 그대로 그 영어로는 지금 화면은 보이죠? 지금 예, 연쇄 법칙이 체인 룰이거든요. 영어로 체인, 체인, 체인 알죠? 체인. 예, 그 체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인처럼 얘가 하나를 이렇게 하면 또 이게 체인처럼 이렇게 체인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맞물려서 이렇게 탁탁탁 이게 돌아간다 이런 뜻으로 체인 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 10분의 1이 있다. 네, 그죠? 그러면 1 이런 거다 체인 룰이에요. 체인 형태 자체가 지금 화면 보이죠? 네. 예, 네, 그죠? 예, 네, 요런 것도 체인 룰이라 그런 거예요. 네, 다른 게 아니고 네, 체인처럼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분모부자가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간다 요런 의미에서 체인 룰이라고 합니다. 네, 예, 네, 요 정도면 알겠습니다. 돼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또, 그 다음에, 477? 477페이지에, 777페이지에, 민수. 예. 교수님 들리시나요, 마이크? 네, 잘 들립니다. 여기 음함수 미분법 설명 나와 있는 란에요. 마지막. 잠시만. 예, 여기 음함수 미분법 설명 나와 있는 란에 마지막에 마지막 문단을 보면은 네. dy dx를 계산할 때 x 예. 함수에 대해 y 함수 미분이 필요하다고 써져 있는데 dy 예. dx라는 게 y 함수에 대한 x 미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러면 x 함수에 대한
함수 미분이 필요하다는 게 dxdy가 필요하다는 말하고 똑같은 건가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연쇄 법칙 연쇄 법칙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설명하려고 예시를 든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할 때 dx dy를 계산할 때 x 함수에 대해 y 함수 미분이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이 y 함수를 x 함수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은 뭐냐면, y라는 놈이 x에 관한 함수라는 거지. y라는 놈이 x에 관한 함수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안 가지? 그거는 네. 이해가 되는데, 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어떤, 그 음함수 미분을 할 때, 네, 음함수 왜 미분을 할 di, 때. dx를 계산할 때, x 함수에 대한 y 함수 미분이 필요한지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게 있는데, 예, 여기에서, 다시 한 번만, 여기에서 이걸 이제 미분을 할 건데, j식에서 예. dy, dx를 구하려면 음함수 미분법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왜 밑에 나와 있는 설명처럼 x 함수에 대해 y 함수 미분이 필요한지가 잘 이해가 안 돼요. x 함수에 대해서 y 함수 미분이 필요하다. 이 표현을 좀 말이 좀 이상하게 했는데 약간 반대로 설명해야 될것 같은데 말을. 지금 여기서 보면 일단 이 말을 지금 조금 애매하게 쓴것 같은데 일단 위에 얘기를 예를 들어서 보자면 이런 함수가 있는데 xy가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xy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xy가 따로가 아니고 이렇게 돼 있을 때 y가 x의 종속이지만 y가 x의 종속이지만 y가 x에 대해서 종속이지만 예. 이 식을 y골 fx 형식으로 나타내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할때 함수 계산할 때 y골 뭐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x와 y랑 분리가 돼 있다는 얘기지. 함수 자체가. 예. 그래서 x랑 y랑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 예. 그죠? x랑 y랑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분리가 돼 있을 때는 요거에 대해서 각각 계산을 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게 지금 이것처럼 분리가 안돼 있어 섞여 있단 말이지. 섞여 있어서 분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조금 난감해져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고, 그럴 때, y가 x 한 음함수로 표현된다. 여기서 음함수가 무슨 말이지? y콜 fx 형태로 나타낼 수 없는 함수 아닌가요? 그거는 표현적으로 그런 거고, 그러니까 틀린 설명은 아닌데, 표면적인 거고, 실제 음함수의 반대가 뭐냐면, 양함수인데, 이게 지금, 뭐 이런 용어를 쓰는 사람도 잘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음함수의 반대는 양함수야.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 음함수라는 건 implicit고, 그리고 이거는 explicit거든요. 네.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게 음함수는 implicit function이고 양함수는 explicit function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음함수라니까 함수가 있는데 얘가
음이냐 양이냐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여기서 음양은 좀 애매하고 이게 하여튼 번역이 좀 거지 같아요. 어쨌든 음양 이런 표현은 좀 맞는 표현은 아니고요. 번역에서 조금 정확하게 의미를 잘 전달하는 용어는 아니었고 이게 함수 자체가 뭐냐면 음함수와 양함수의 차이는 양이라는 건 그러니까 explicit라는 건 드러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의 표현 자체가 드러난 형태로 있다 이거고 implicit라는 건 내포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예. 지금 소리 들리죠? 네, 들려요. 네, 그죠. 그래서 그 implicit라는 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숨겨져 있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안에. 그러니까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explicit는 드러나 있는 거고, 안에 implicit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함수라는 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explicit는 밖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y 꼴 fx 이런 거는 밖으로 드러난 형태다 이렇게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들은 x, y가 이렇게 섞여 있어서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예, 그래서 음함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explicit, implicit가 더 정확한 표현이고요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안에 내포돼 있으니까 이게 외형적으로 이렇게 딱 드러나 있으면 계산하기가 편해 그렇잖아 우리가 밖으로 상처가 있는데 밖으로 드러난 상처는 쉬워요 근데 안에 이제 골마 있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는 더 힘들지. 예. 그거예요. 그래서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예, 주어진 y 함수, y에 대한 음함수 표현도, 예. 이게 뭐라고 적은 거야? 주어진 y에 대한 음함수 표현도 아직 구하는 일이 가능하다. 아, 참. 정말 번역 거지같이 해놨다 진짜 네. 이거는 이쪽 설명 좀 무시하고요 이거 지금 글을 좀 욕 나오게 써놨는데 어쨌든 이건 어떤 거냐면 이 지금 나오는 것처럼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요 시계 나오는 것처럼 그거 네. 요 식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미분을 하려고 하는데 x에 관해서 미분을 한다고 치면 이 식을 x에 관해서 미분하면 얘는 이렇게 그냥 미분하면 돼 근데 y 함수도 x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 y 함수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냥 y로 보는 게 아니고 yx로 봐야 돼요 x에 따라서 y도 같이 변하는 함수로 봐야 된다 그래서 얘는 그 다시 또 미분을 한 번 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합성함수로 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우리가 합성함수 미분이 있었죠. fgx. 요거. 이거 이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fgx하고 gx 한 번 더 하죠. 요렇게 하는 여기서 요거하고 여기 또 한 번 또 곱해져서 요렇게. 요거 지금 체인 룰이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 요거거든요. 그건 좀 이것처럼 이거는 그 다시 실제적으로 요 yx이기 때문에 y에 관해서 미분을 하고 x에 관해서 또 한 번 더 미분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예. 지금 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설명이 말이 좀 예, 애매하게 돼 있어요. 이건 그 나이스하지가 못해요. 예, 깔끔하지가 못하거든. 그러니까 그 이 설명 무시하고 예, 내 설명을 듣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이 합성함수, 쉽게 해서 합성함수 미분을 생각하면 되고 그것에서 나오는 이게 체인 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래서 체인 룰이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그 형태처럼 여기에서 이 y라는 함수가 그냥 y만 미분을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요거를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요거랑 같이 생각하면 좀 더 편할 거예요. 합성함수랑 그냥 합성함수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y라는 걸 합성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좀 편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예. 어렴풋이는 이해가 가죠? 좀 100%는 아니더라도. 예. 예.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진행이 되는 거라서. 이거 지금 표현을 설명을 좀 나이스하게 하지는 못했어요. 이 설명이.
그러니까 이 설명 좀 버리고, 예, 이게 지금 말 애매하게 써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거 버리고 방금 내 설명 요걸 따릅시다. 오케이? 네. 오케이. 그리고 뭐 다른 사람도 이거와 관련했으면 질문을 하시고, 없으시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477. 혹시 또 있나요? 477 페이지에. 아, 교수님, 저 네. 추가 질문 누구에게? 하나 드려도 되나요? 아, 예, 하세요. 그 미분 앞단원에서 배웠을 때 미분을 하는 이유가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잖아요, 전에. 미분 앞단원에서, 예, 다시 한 번만 질문을 다시 한 미분 번만. 앞단원에서 예. 교수님이 강의하실 때 네. 그 미분을 하는 이유가 예. fx라는 함수가 있으면은 그 함수를 미분시킴으로써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전에. 네, 예, 한 적이 있죠. 예. 네, 근데 음함수 같은 이런 복잡한 함수를 예. dy, dx를 구한다고 했을 때그 식을 예. 통해서 개형 같은 걸 파악할 수 있나요? 예,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걸 하려고 하는 거고, 이게 음함수 같은 경우도 복잡하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그쵸. 이게 얽히고 설켜 있어서, 뭐, 물론 이제 따로 이렇게 잘려져 있는, 예, 구분되어 있는 것보다는 좀 복잡하긴 하죠. 근데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그 미분을 한다는 건그 어쨌든 얘가 곡면이 있으면, 곡선이 있든 곡면이 있으면 그거를 이런 막대기로 이렇게 대보는 거야. 이렇게 대봐서 어떤 모양인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미분이라는 건딴게 아니라 장님이 코끼리코 만지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대기로 대보고. 그러니까 직선. 그러니까 미분에서 쓰는 도구는 직선이거든요. 지금 직선으로 이렇게 대보는 거야. 이게 전부예요. 그게 양함수든 음함수든 상관없이. 뭐 계산상에 좀, 예, 그런 거는 조금 있겠지만, 예, 어쨌든 다 똑같은 거예요. 예, 아, 둘다다 알겠습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거고. 근데 미분의 원래 주 목적은 그래프 그리는 게주 목적은 아니고, 미분의 주 목적은, 그러니까 변화율. 예, 그죠? 변화율. 그러니까 변화를 알아보고 싶은데, 변화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서 하는 게 주된 목적이에요. 미분을 하는 주된 목적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그래프 그리거나 그런 목적도 있는데, 주된 목적은 변화를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라는 게둘 사이에 이제 관계, 대응 관계가 있는데, 그 대응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한 변화의 정도를 보고 싶은 게 미분의 주 목적이에요. 오케이? 예. 네. 알겠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네, 그럼 넘어갈게요. 네, 다른 사람 질문 있으면 계속 하면 돼요. 네, 전혀 거리낌 없이. 그 다음에 지금 477 했으니까, 478페이지 갈게요. 478페이지에 예, 질문 누가 했지? 아, 민수? 이거 제가 했었어요, 교수님. 예, 아, 예. 여기 설명에 보면은 예. 그 파란 박스 밑에 이 네. 식은 연쇄 법칙을 약간 다른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써 있는데 네. 앞에서 연쇄 법칙 관련한 식을 보면은 네. 저 파란 박스 안에 네. 단지 변수가 y가 아니고 z라는 변수만 다른 건데 왜, 그러니까 변수만 z에서 y로 바뀐 식인데 이걸 왜 다른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써놨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예. 예, 다시 한 번만 더. 471페이지에 연쇄법칙 식에는 어떻게 써 네. 있냐면 dy dx는 dy 400몇 dz 페이지? 471페이지요. 471페이지.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저 시계에서 보면은 뒤에 있는 그 뭐지? 잠시만요. 뒤에 아까 478페이지에 나와 있던 시카고 다른 점이 예. 그 Z라는 변수 대신에 네. FY로 정의되어진 함수니까 Y라는 네. 변수로 미분을 해준 것뿐이잖아요, 차이점이. Y로 미분해 준 것뿐이라고?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앞에 적혀 있는 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 맞죠? 네, 맞아요. 예, 이렇게 있는데, 예. 이거랑 비교할 때. 단지 변수가 저 앞쪽에 있던 연쇄법칙 식은 Z라는 변수로 연결되어진 함수니까 X에서 앞에 있는 식은? 앞에 아, 있는 이거? 교수님이 쓰신 식이요. 예, 1번 식은? 예, 1번식, 네. 2번식이라고 합시다. 예. 1, 1번식은 예. 함수 연결 관계를 보면은 예. X에서 Z로 연결됐다가 예. Z에서 Y로 연결되어지는 함수에서 Y Z에서 Y로? 네. Z에서, 예. 그 함수에서 바로 Y에 대한 X의 변화율을 모르겠으니까 연쇄법칙을 사용한 거잖아요, 1번식에서. 네. 근데 2번식 같은 경우에는 X에서 Y로 연결이 되어져 있긴 한데 Y로만 표현된 식을 X로 미분할 방법이 없으니까 연쇄법칙을 사용한 거잖아요. 맞나요? 약간 예 그렇게 하면 되죠. 예. 뭐 근데 재석이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둘다 연쇄법칙을 사용한 건데 예. 이거를 왜 다른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써놨는지를 모르겠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의 요지를 내가 정확하게 좀 파악을 잘못하겠는데 어쨌든 1번식과 2번식이 같은 것 같은데 왜 다르다고 얘기하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예, 인수 맞아요. 얘기는. 네. 아니 그말 맞아요. 그러니까 같은 놈인데 여기서도 그 말이잖아. 연쇄법칙을 약간 다른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냥 표현을 약간 뭐야 예 시어 형태 조금 다르니까 그냥 거기에 들어간 놈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은데. 예. 아, 그런가요? 얘가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그냥 이제 좀 다르잖아. 좀 다르잖아. 표현된 게. 예. 좀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다르게 좀 표현을 했다. 이건 거지. 알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를 좀더 이거를 1번식을 2번 형식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여기는 이렇게 쓰면 되겠지. y 대신에, 예. y가 어떻게 됐다? f, Z로 표현됐다. z, 예.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앞에 거랑 이제 같아지겠지. 아, 저는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줄 알고 여쭤봤었어요. 네, 예, 이건 뭐, 감사합니다. 예,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이제 표현이 이렇게 바뀌었다, 뭐, 요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더, 예, 더 언급해 준 거예요. 요거는. 예, 큰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오케이.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480? 480 질문. 누가 예. 질문했지? 준석이, 예. 여기서 근데 그 로그 미분이 이제 그 잠깐만, 다루기 어디, 힘든 잠깐만, 요, 480 페이지에 어디, 그니까, 아 로그 미분법이라고 돼 있는 아, 설명 요거요, 예. 네. 설명해, 예. 예, 다루기 힘든 곱함수 미분이 필요할 때 이제 로그 미분을 이제 사용한다는 건지 안 그러면 그냥 로그 미분 자체가 이제 그 미분을 하는 하나의 방법인 건지 안 그러면 이제 뭔가 그 특정한 지금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질문하면, 네. 그러니까 지금 로그 미분, 그러니까 첫 번째 줄 지금
형광 패치라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걸 읽고 어느 부분이 이건지 저건지를 묻고 싶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건지가 뭐가 없이 그냥 예,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내 질문에 좀 다시 얘기해 봅시다. 예. 어떤 거요? 이거 첫줄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첫 줄을 얘기를 한번 해줘 봐. 예. 제가 지금 이 문장을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뭐, 여기는 예. 이제 그 로그 미분 기법이란 거를 이제 뭔가 이제 특정한 곱함수를 미분할 아니, 때 써. 잠깐만. 그러니까 내 말은 로그 미분 기법은 다루키 함수 필요할 때 유용하다.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예.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먼저 얘기를 해주고, 예, 뒷이야기를 이어가 달라고, 내 말은. 아, 왜 로, 그러냐면 예. 자기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처음 듣잖아, 자기 얘기를.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주제가 없다고. 예,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예, 가봅시다. 그래서 로그 미분 기법은 다루기 힘든 곱함수 미분이 필요할 때 유용하다. 이 말을 읽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예. 로그 미분 기법은 다루기 힘든 곱함수 미분이 필요할 때 유용하다. 이 문장에서요. 예. 이 로그 미분 기법을 사용하는 이 로그 미분하는 네. 기법이요. 예. 그 미분을 하는 한 가지 방법 중 하나인지, 안 그러면 이제 그 특정한 그 여기 나와 있는 그 다루기 힘든 곱함수라고 정의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만 사용 가능한 미분 방법인지. 예. 일단 기본적으로 로그 미분법은 예, 로그 미분법은 말 그대로 이제 로그 미분. 로그 미분. 예. 원래 로그를 미분할 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로그를 미분 정의, 미분 정의에 따라서 로그 함수를 미분했을 때 결과가 나오잖아요. 오케이? 거기까지는 네. 이해가 갔어요? 아니,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ln f(x)가 있으면 얘를 미분을 하면 f(x)분의 이렇게 되잖아요. 예. 이게 이제 로그 함수 미분인데 그래서 로그 함수 미분은 미분의 정의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오케이? 예. 예, 이게 공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미분 정의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 공식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공식이라는 것, 뭐, 예. 그래서 어쨌든 얘를 미분하면, 예, 이렇게 된다 해서 이걸 뭐 이걸 가지고 로그 미분 기법? 근데 앞에 로그 미분 기법 따로 없는데? 이 지금 로그 미분 기법 이게 어디 나와요? 이거 지금 밑에 다음 이제 예제 같이 쓸수 있다고 해가지고. 교수님, 네. 저기 로그 미분법 472페이지에 한번 나와요. 네, 볼게요. 아니, 내가 혹시나 이게 여기서 얘기한 로그 미분 기법이 다른 걸 얘기하나 싶어서. 예. 네, 그죠? 지금 내가 얘기한 요거 맞죠? 예. 네. 이걸 여기서 로그 미분 기법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용어를 여기서 지금 좀 애매하게 써서. 이게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데 로그 미분인데 예.
네, 별다른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로그 미분 기법이라고 용어 쓴것 자체가 나는 좀 마뜩찮아요. 예. 네. 왜냐하면 이건 뭐 그냥 로그 미분인데 그거를 무슨 그 대단한 테크닉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무슨 로그 미스테이크 뭐 디퍼런테이션 뭐 테크닉 뭐 이런 식으로 용어를 쓴 거잖아 얘들이. 예. 네. 그러니까 이거를 괜히 거창한 것처럼 뭐 새로운 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지금처럼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글 쓰니까 좀, 예, 좀 그렇게 쓴 거예요. 얘는 얘 입장에서는 이게 좀 대단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뉘앙스의 문제인데 이 책을 쓴 사람은 이거 자체가 좀 신박한 놈이라서 그러니까 이걸 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테크닉, 그러니까 이런 기법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게 굉장히 좀 특별하다. 그래서 기법이라고 용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 근데 실제적으로 방금 내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로그 미분인 거지, 그냥. 로그 미분인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요렇게 미분이 나오는데, 요것이 언제? 이 꼬품수 미분, 요런 거할 때, 예. 그런 것들을 다룰 때좀 유용하다. 아, 요게 포인트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로그 함수의 미분 요 형태 자체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미적분, 특히나 적분할 때, 미분 적분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돼요, 실제적으로.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좀 강조를 해서 이렇게 쓴 거고, 예, 이거는 이제 그 글쓴이의 어떤, 예, 뉘앙스가 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 기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로그 함수의 미분이라는 거죠. 라는 것은 이게 쓰임이 좋기 때문에 기법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괜찮다, 뭐, 요런 의미로 쓴 거예요. 여기서 로그 함수 기법이란 용어를 쓴 거는, 예,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대. 그러니까 자꾸 뭐, 새로운 걸 만든 것처럼 그래서. 그래서 요런 거할때 유용하다. 왜? 이 곱함수와 관련해가지고, 예, 곱함수와 관련해가지고는 특징이 있잖아요. 곱함수는 요거 한번 하고 저거 한번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계산할 때 로그 함수 미분을 사용해서 하면 좀더 계산할 때좀더 편하다, 용이하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 저자가 하고 싶은 거. 오케이? 이해 갔어요? 주석이. 예, 내가 제대로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내가 이해했을 때는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자체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로그 함수 미분인데, 이것들이, 다른 데 곱함수 관련해가지고, 곱함수 관련 미분에서 좀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거기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요 정도. 예, 그 정도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예, 충분해요? 주석이? 예, 부족하면 더 해달라고 하고, 예, 다른 사람도, 예, 궁금, 관련, 요거 관련해서 부족하면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없으시면 난 뒷장 넘어갈게요. 486? 예, 486. 예, 질문 좀, 얘기 좀 해봅시다. 누구지? 예, 민수가, 아, 아닌데? 여기 누구였지? 아, 저 맞습니다, 교수님. 예. 아, 예. 민수가 있네. 예. 야, 근데, 민수야, 잠시만. 다른 네. 사람들은 질문 안 해? 아니, 질문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왜 질문 안 하냐고. 하는 사람들만 질문하니까, 예. 여기 몇명 정해져 있잖아, 질문하는 애들. 다른 사람들은 질문 없어? 아니, 그러니까 질문 안 하면 자기들만 손해야. 예. 뭐, 안 해도 상관없는데. 아, 질문 내용이 중복합니다. 그건 좀 빨리 하지. 스피드 있게 합시다. 예. 다음 시간은 수환이 꼭 해요. 예. 중복되더라도 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 채워놓고 자기 걸로 해서, 자기로 해서 이렇게 합니까? 예. 아니, 나는 이왕이면 같이 질문하면 안 했던 사람한테 이렇게 하지. 예. 예. 목소리 좀 들어봅시다. 좋은 목소리 섞여서 뭐 하겠어. 예. 계속 갑시다, 민수. 예. 아, 예, 저기 486페이지에 본문 예, 설명에서 480. 예. 잠시만요. 네. 여덟 번째 밑에서 여덟 번째 줄을 보면은 함수는 y 프라임이 감소할 때 아래로 오목하고라고 써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오타인 것 같은 게 Y 네. 프라임이 증가해야지 아래로 오모가 아닌가요? 아, 이거. 지금 이것들이 그러면 자기 얘기는 요것들이 반대로 된것 같다. 이 얘기인 거예요?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그리고 밑에 쪽다 위로 블록, 아래로 뭐이 설명들 나올 때요. 네. 다 반대로 된것 같아요. 저기 박스의 다 내용까지. 반대로 된 건데. 어쨌든,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땐 전부 다 반대로 설명이 돼 있다. 이 얘기인 거죠? 네. 네. 자, 볼게요. 이거는 이제 그 뭐냐면 이계도 함수 두번 미분 뭐 요거와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이 이제 한번 미분하면 뭐 기울기를 나타내냐, 왜냐면 막대기 갖다 붙이는 거니까 그 함수에서, 그러니까 그 기울어진 거에 막대기를 갖다 붙이면 당연히 거기에 이제 기울기를 나타내게 될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놈을 또한번더 미분을 하면 뭐냐면 기울기들과 기울기 사이에,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해도 되나? 알아듣나? 뒤에 고개도 함수 나오지 않나? 아, 뭐 어쨌든 예, 합시다. 나온 김에. 그래서 그러니까 두번 미분하면 그놈은 어떤 의미를 가지지? 그러니까 함수. 도함수 예. 그 도함수. 원래 한번 미분하면은 함수에 예. 대한 증가 감소를 나타내니까 두번 미분하면은 도함수에 대한 증가 감소를 나타내서 접선의 기울기의 변화율을 나타내 주지 않나요? 그쵸. 맞아요. 기울기들의 변화율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죠? 왜냐면 그 미분이란 건딴게 아니고 변화량들의 비율이잖아. 변화율을 나타낸 거예요. 그 대상이 뭐냐면 가로에 대한 세로 변화. 그러니까 가로 증가량분의 세로 증가량. 요거에 이제 미분이고. 그다음에 그걸 또한번더 미분한다는 건 가로 증가량분의 기울기 증가량. 예, 이거든. 그러니까 기울기가 증가했다는 기울기 변화량. 쉽게 얘기해서. 뭐,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울기 변화율인 거지. 그래서 기울기가 어떻게 변화했느냐인데, 볼게요. 그럼 기울기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요거부터. 기울기. 그러면 2 프라임이 있어요. 2 프라임이 예를 들어 0보다 큰 경우. 자, 1인 경우를 볼게요. 기울기가 두번 했는데 1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1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기울기가 예를 들어 기울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처음에. 그러면 기울기가 플러스 1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그다음은. 그다음에 얘보다 세워져요. 누워요. 기울기가. 요 기울기보다, 요거는 한번 미분한 거잖아요. 예, 요렇게 됐을 때, 기울기 두번 미분한 게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네. 요거, 그 다음에 게, 누워요? 얘보다 누워요? 아니면 얘보다 이렇게 더 기울어져요? 눕지 않고 더 세워지지 않나요? 예, 이렇게 더 세워지는 거 맞아요? 시간이 네. 갈수록 점점점 더 세워지는? 예. 네. 예. 그러면 볼게요. 이게 0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래 이랬으면. 그냥 직선으로 이어지지 않나요? 직선으로 이어져? 아니지. 얘는 기울기 변화가 없는 거야. 아, 이렇게 기울기가 똑같은. 이게 지금 기울기가 똑같은 거야? 아이씨. 이 지금 이거 다 기울기가 같은 거야? 내 지금 네. 그림이. 예, 근데. 오케이? 그러니까 기울기 변화가 0이라는 건 기울기가 변화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 기울기가 2분의 1이었으면 얘도 2분의 1이고 얘도 2분의 1이고 다 2분의 1이라는 거지. 왜? 그래야지 두번 미분한 게 0이 되지. 오케이? 그다음에 세 번째 마이너스 1이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눕혀지게 돼요. 예, 점점점점 얘가 눕겠지. 예, 그죠? 그죠? 이제 얘가 점점점점 누울 거란 말이지. 어쨌든, 기울기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요거 이제 좀 지우고 이거 뭐내 강의 영상에도 있지만 잘라서 이렇게 보자면 여기에 기울기 이렇게 갖다 대. 기울기 이렇게 여기 기울기라고 이렇게 한다고 치면 이거는 요 부분은 풀프라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저기 풀프라임이 원 말씀하시는 거고요. 원에 이 기울기가 이렇게 지금 이 접선 갖다 대면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이거는 2프라임이 어떻게 돼? y2 프라임이 음수가 돼요. 0보다 작아? 네. 그럼 여기는 거기도 0보다 작아요. 여기는 0보다 커요. 예, 그쵸.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근데 이거 진행 방향이 예, 진행방향 왼쪽이신가요? 어차피, 예, 이쪽이지. 예, 여기서 이렇게. 일반 진행방향. 예,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양수가 돼요. 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위의 절반은, 예. 교수님, 지금 마이크가 안 들리는데요. 예, 지금 들리죠? 지금 들리지? 네. 예. 아이고, 너무 크다. 예. 중간에 끊어졌네. 예. 가지고 이게 여기서 콘텐츠 공유가 그치. 자, 지금 소리 또잘 들리고 화면도 보이죠? 민수? 왜나 소리가 안 들리지? 소리가 안 들리나? 화면 공유하면 소리가 안 나오나? 아, 아, 들립니다. 마이크 들리시나요? 예, 마이크 들리는데? 나만 안 들리나? 소리 잘 들려요, 교수님. 아, 내 얘기 잘 들려요? 네. 아, 오케이. 그럼 화면도 지금 잘 보이죠? 네. 네, 그럼 진행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요. y2'일 때는 0보다 작고, 그리고 요 위에서는,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여기 아래쪽에서는 y2'이 0보다 크고, 그죠? 위에서는 y2'이 0보다 작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네. 지금, 그래서 요 부분을
네, 기억을 하면 좋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걸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함수는 y'이 감소할 때 아래로 오목하고, y'이 감소할 때, y'이 감소한다. 그러면 y'이 감소한다는 건, 여기서 y'이 감소한다는 건 y'이 있는데 얘가 예를 들어 뭐5 아예 2, 왜 2'을 붙여 놨던데 뭐? 예. 5, 4, 3, 2, 1. 그죠? 기울기가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5, 4, 3, 2, 1. 이러면 요거는 위로니까 요거 말고 바꿔서 할게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요거. 이것도 지금 감소하는 거 맞죠? 예. 이것도 네. 감소하는 거 맞죠?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얘는 합치, 얘들로부터 나오는 건 이렇게 되겠지. 곱셈 모양. 오케이? 이렇게 되겠지. 아까 본 것처럼.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요 위에 5431 같은 경우는 가로 5, 4, 3, 2, 1. 아, 좀 엉터리겠는데. 예. 예, 이렇게. 이게 크기가 줄어들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얘기하는 거지, 지금. 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요렇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얘는 자기 말대로 아래로 볼록이 아니고 위로 볼록 되는 게 맞는 거지. 네.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죠? 오케이? 예. 그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반대로 여기 y'이 증가할 때. 파란색 볼게요. y'이 증가할 때. 증가한다는 건, 그러면 1, 2, 3, 4, 5. 또 하나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러면 1이라는 건 가로 1일 때 세로 1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가로 1일 때 세로 2. 1일 때, 넘어갔네. 그리고 3. 1일 때 4. 1일 때 5. 좀더 정확하게 위해서.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거는 예. 네. 가로 이를 때 세로로 마이너스 5. 그다음에 이를 때 마이너스 4, 이를 때 마이너스 3, 이를 때 마이너스 2, 이를 때 1. 그래서 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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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맞나? 아닌데? 이렇게 되는 게 맞구나. 네, 그죠? 이렇게. 기울기가 크다가 크다가 이렇게 이렇게 줄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게 맞지. 그래서 얘와 얘가 바뀌는 게 맞죠? 오케이? 다른 사람도 맞죠? 그러니까 내 강의 때 얘기한 것처럼 예, 요게 맞아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예, 지금 오타 난거 맞아요. 오타가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 다 예, 반대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 예. 4판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5판을 왜 이렇게 거지같이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4판에도 이랬었네. 사판책 보고 있잖아. 사판책 누가 가지고 있었는데? 누가 가지고 있지?
누가 가지고 있었지? 민기였나? 아닌데? 그럼 누구지? 윤희였어요? 4판? 네. 예. 혹시 4판에도 이거랑 똑같이 설명돼 있어요? 반대로? Y' 감소할 때 오목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이거랑 똑같네요? 네. 설명이? 왜 반대로 돼 있을까? 설명이? 영어 책을 다시 한번 봐야 되나? 원서를? 어쨌든 예, 확실한 거는 내가 방금 아까 그렸던 것처럼 이거 예, 그리고 이거는 같은 맥락이에요. 예, 같은 맥락인 거고 그게 이제 그 기울기의 부호가 다른 거거든요. 예,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이거 갈라지는 거고. 기울기의 부호가. 그러면 여기서 보면 실제적으로 여기는 5, 4, 3, 2, 1. 그래서 5, 4, 3, 2, 1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이거는 요 5, 4, 3, 1 요거는 전부 다 F, 아, 여기 Y로 썼으니까 Y 프라임들을 얘기하는 거지. Y 프라임이 얘는 지금 뭐냐면 요거 Y 프라임이 얘는 예, 감소한단 말이지. 감소. 아 잠깐만 그 윤희야 그 책에 그 4판에는 y 프라임이 감소할 때 오목으로만 돼 있어요? 아래로 오목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아래로 오목 돼 있고 증가할 네. 때는 아래로 볼록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아래로 볼록? 네. y 프라임이 증가할 때 아래로 볼록? 네. y 프라임이 감소할 때 y 프라임이 감소할 때 아래로 오목 y 프라임이 증가할 때 아래로 블록 이거는 맞는데 y 프라임이 증가할 때 y 프라임이 1, 2, 3 빨간색으로 1, 2, 3 빨간색으로 이렇게 기울기가 증가할 때 y 프라임이 증가할 때는 아래로 볼록 예, 이 요렇게는 맞아요. 요 설명 맞아요. y 프라임이 증가할 때 아래로 볼록이라는 말은 맞아요. 아래로 볼록. 그림이 그렇잖아요. 1, 2, 3, 4, 5 하니까 아래로 볼록 나오는 거 맞아요. 그리고 y 프라임이 감소할 때 y 프라임이 감소할 때 y 프라임이 감소할 때 요거 일 때 아래로 오목 아래로 오목 컴퓨터인데 아래로 오목 우리가 그 영어에서 콘케이브랑 컴팩스가 있거든요. 예.
컨벡스는 이렇게 들어가 이런 거고 콘케이브는 이렇게 깊이. 이거 와 미치겠는데 이거 지금 이거 번역 자체가 엉터리야. 이거 똑같은 컨케이브 다운 업인데 아래로 위로인데 컨케이브는 오목 볼록 두 개로 적어놓고 이 아이 엉터리. 예 이거 부분적으로 내가 좀 바로 잡으려 그랬는데 이거 다 엉터리야. 이거 지금 이렇게 번역 자체도 엉터리고 왜냐면 이게 아이씨 그러니까 아이 참 거지 같네 진짜 보면 벌써 거지 같네. 아이씨 못 들은 걸로 해요 거지는. 예 어쨌든 지금 이 얘기는 무시하고요. 예, 이 얘기는 무시하고 지금 이건 무시하고 방금 내가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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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래서 요렇게랑 그 다음에 요 빨간 거 예, 요렇게랑 이것만 좀 기억합시다. 알겠죠? 예, 예, 요거에 대해서 요 충분히 알겠지? 여기 y 프라임이 빨간 것처럼 예, y 프라임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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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y 프라임이 이렇게 증가할 때 y 프라임이 증가할 때는 y2 프라임은 당연히 이제 플러스일 거고 0보다 클 거고 그죠? 예. 예. 오케이. 왜냐면 y2 프라임 정확하게 하면 이럴 때는 1이겠지. 1씩 증가하니까 1 2 3 4 5 이렇게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y 프라임이 증가하는데 1 2 3 4 5 이렇게 크면 y2 프라임이 1이 되는 거고 0보다 큰 1이 되는 거. 오케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고 파란 거일 때는 이렇게 해서 하니까 y 프라임이 감소하는 거지. 할 때는 그러면 y2 프라임은 마이너스 1이겠지. 왜? 5, 4, 3, 2, 1 이렇게 1씩 감소하니까. 오케이? 네. 네. 요것만 정확하게 기억합시다. 네. 나머지 여기서 설명들은 지금 좀 그냥 이렇게 바로 잡기에도 좀 전반적으로 다 엉터리야. 이거 막 엉망진창이야. 네. 네. 오케이? 네. 이렇게 기억합시다. 도대체 번역 어떻게 한 거야? 네. 예, 이거는 예, 내가 출판사에 대해 얘기를 좀 하든지 해야 되겠어. 예, 그럽시다. 또 다른 질문? 다 했나? 질문? 예, 일단 적혀 있는 건 다 한 것 같고 혹시 다른 질문 있어요? 뭐 없으면 마치고 너무 일찍인데? 질문의 개수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만 손해야. 네. 똑같은 돈 내고 더 뽑아 먹어야 될 텐데. 네. 둘 중에 하나지.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했 던가 아니면 예, 질문이 있는데 안 하고 있던가. 예. 오케이. 그럼 일단 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뭐 질문이 없다고 하니까 예. 질문이 없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예. 이게 내용 하다가 뭔 그러니까 내용 설명하는 거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라고 질문을. 예.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 질문하세요. 내가 거의 알아서 이렇게 할 테니까. 예. 질문은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어차피 여러분들 시간은 맥시멈 3시간까지는 좀 그래도 2시간 정도까지는 예. 할 테니까. 예. 아니, 질문이 많으면 3시간씩도 할 거야. 그 시간의 구애는 박지 말고. 예. 어쨌든 최대한 하는 쪽으로 갑시다. 예. 여러분들 시험도 잘 봐야 되니까.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질문 있는 사람들은 남아주시고, 예, 개별로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예,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기록이 잘 되었을게요. 예, 녹화, 예, 얘기하세요. 근데, 그, 김호준 분, 다른 거 짧게 질문하시고 있으면 먼저 하는 게. 아, 예. 그런 애도 있으니까. 예. 저 자, 그, 예.
그 고차 미분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네. 하는데요. 네, 고차 미분 그 관련해 가지고. 1차, 2차 미분 관련해서 교수님이 설명해 주실 때그 증가 감소랑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을 알기 위해선 결국에 2차 미분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2차 미분까지는 필요해요. 예. 근데 3차 미분, 4차 미분 이런 거는 해가지고 함수 개형을 파악하거나 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그 3, 4차는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한번 미분한 거는 이제 기울기를 나타내주고 두번 미분한 거는 곡률을 나타내죠. 곡률에 대한 정보를 품고 있거든요. 방금 본 것처럼 휘어짐의 정도. 근데 세번 이상부터는 정보를 담고 있긴 하겠지만 그건 무의미해. 왜냐하면 곡선이라면 기울기랑 곡률 정도까지 알면 다 알거든. 곡선에 대해서. 곡선에 네. 대해서는 곡률 정도까지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그 이상은 필요가 없어요. 굳이. 알겠습니다. 그럼 됐어요? 네. 네,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두번 미분까지만 하는 거고 세 번, 네번할 수는 있는데 그건 별로 무의미하고 실제 이제 그 여러 번 미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미능이 있는 정도는 어떤 거냐면 그 저번에 얘기한 스무스니스 여기서 했었나? 아, 여기 아니고 다른 말이구나. 그러니까 스무스니스 이제 부드러움. 스무스, 얼마나 부드러운가, 예, 곡률이 얼마나 매끄러운가, 요거와 관련해가지고, 예, 측정을 할때 무한번 미분 가능하면, 예, 미분이 그 여러 번 계속 미분하면 할수록 더 매끄러운 곡선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두 번까지 미분하면 모든 정보는 다 얻었고, 그 이상 세 번, 네번 이렇게 해가지고 미분 가능한다는 건 곡선의 매끄러움과 관련해가지고, 예, 의미는 좀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뭐, 그게 일반적으로는 별로 필요가 없고요. 예. 그래서, 근데 곡선의 그 매끄러운 정도는 굉장히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무한번 미분할 수 있는 함수냐, 아니냐, 이걸로 갈리는 거라서, 그거는 뭐 별로 큰, 그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예, 두번 정도 미분하면 충분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